뭐 이효리 씨 라디오 뭐 괴담이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. 네. 저는 일단 그게 일파만파 퍼지는 것도 참 신기했는데 라디오였죠, 그게. 라디오에서 이제 뭐 비군이 어떤 이효리 씨랑 무슨 얘기를 했다, 뭐 이런 이효리 씨에 관계된 둘이 사귀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시겠지만 라디오에서 갑자기 연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미리 전화를 다 해놓고 자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. 그 소문도 황당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어서 박진영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돈을 갖고 있어서 그 소문을 덮었다. 그 소문을 덮는 방법으로 카우치라는 언더밴드에게 큰 돈을 쥐어줘서 생방송에 그런 파문을 일으켜서 뉴스의 시선이 글로 가게 했다. 그런 루머가 인터넷에 있었어요. 우와. 이게 제가 이렇게 보이는구나. 되게. 예, 저 재벌설 때문에 뭐까지 들은 줄 알았어요? 예. 박진영이가 엄청난 재벌설이어서 그래서 그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인터넷 그 최고의 포털 사이트를 샀다. 그 얘기 들었어요? 예. 좀 말이 안 되죠. 예, 일단 그 포털 사이트는 저희 회사보다 한 1000배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 포탈에서 박진영 씨 회사를 살 수는 있습니까? 충분히. 아주 손쉽게.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 재벌도 재벌이더구만. 겸손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근데 그게 건물 산 걸 못 됩니다. 근데 이게 뉴욕에 본인 회사 명의의 건물을 샀다.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겁니까? 또 겸손해지자고 나온 사람이 우리 제작진이 아무런 요청도 안 했는데 하버드대 강의 그 6mm 테이프를 왜 우리에게 줬다니까? 그래놓고 뭘 겸손해지자는 겁니까? 그만큼 본인 잘났다는 겁니까?